사실 의사들이요, 영양제를 권유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홍삼도 잘 얘기 안 해요.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 거는 완전 다르죠. 똑같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늙은 사람, 나이만 먹은 사람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인데요. 그냥 살면서 세포에서 쓰다 버려진 활성산소가 많고 항산화 물질은 부족할 때 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몸 전체에 쌓이면 바로 노화가 되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는 파킨슨병,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C나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제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통이나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 오셔서 영양제에 관한 질문을 종종 하시면 꼭 뭔가 드시고 싶으면 코엔자임 Q10 정도는 추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수송 사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과정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들 뇌를 다 부검을 해보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뇌척수액 그리고 몸의 균형과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손해라는 곳의 피질에서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어서 우리 과학자들에서는 코엔자임 Q10을 뇌에서 농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또 올리게 되면 뇌 질환이 치료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었죠. 현재까지 나온 의학 논문들을 사실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종합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합니다.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신경 독소에 의한 신경 퇴행, 악화를 예방할 수 있고 레보도파를 먹냐 안 먹냐 이 치료 유무에 관계가 없이 코엔자임 Q10 보충제를 동물에서 한번 써보면 뇌에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 감소를 포함해서 약제로 인한 파킨슨병 유발 동물에서도 뇌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먹었을 때는 아쉽게도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확신을 정말 줘서 말하기는 힘들다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투여해도 부작용이 없을 만큼 안전하고 이 외에도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선택이 될 수 있죠. 사실 의사들이요, 영양제를 권유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홍삼도 잘 얘기 안 해요. 모든 영양소는 음식에 들어있다고 하죠.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가 중요하지 꼭 문제집 풀어보고 학원 다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편두통,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에서 원하시면 이런 영양제로 코엔자임 Q10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